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시노펙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S오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에 삼성중공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롯데케미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TLB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혼란스러운 증시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금 진행되는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더 이상 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국채금리 상승이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제안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에 의해서 좀 미국 시장도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뭐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작은 상태에서 반등세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뭐 강할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최근 뭐 실적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들의 좀 행방이 결정되는 모습들인데요. 전일 테슬라의 하락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실적에 따라서 좀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한국 증시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담당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10시부터 진행될 IR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좀 나올 것인지, 특히나 반도체 쪽에 대한 적자폭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뭐 3분기까지는 뭐 강하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흐름들에서 어떤 전망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좀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없고 선물 시장 중심으로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하겠으나 이 반등폭 자체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종목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등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큰 폭의 반등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2300선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줄타기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할 것 같은데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잘 줄을 타고 가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상태가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대로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컨센서스 하위하면 급락 나옵니다. 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11.24%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하락은 더 거세게 한 15%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고, 미국에서도 알파벳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까지 관찰할 수 있었죠. 그만큼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거는 큰 영향을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4분기를 좀 더 많이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요즘에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향후에 대한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러면 빨리 피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지금은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유가도 하락을 했고 달러 약세 보여줬고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확연하게 반등으로 돌아섰다 절대 아니죠.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사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2300선 중심으로 등락이 나올 걸로는 보여지고, 오늘 삼성전자 IR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하락은 급락은 좀 멈춘 것 같죠. 어제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했는데
네, 1차전지 급락이 좀 멈춘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렇지만 시장은 또 드라마틱한 반등 아직은 좀 힘들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향후에, 그러니까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이 좋은, 이 실적 예상치가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빨리 피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IR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시노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최근 지수 조정받을 때 큰 폭의 조정 없이 좀 가격을 좀 지켜줬던 흐름들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터 쪽에 대한 수처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FPCB 쪽에 대한 회로기판 쪽에 대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폴더블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좀 FPCB 쪽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 역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바이오메디컬 쪽에 대한 혈액 투석 사업도 최근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121선 자리 좀 지지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관 수급에 좀 동조하셔서 전략을 가져가 보신다라면 단발성 좀 시세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은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노팩스 오늘 관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가격주 연락도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3,700원 이하권에서는 뭐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저점 자리인 3,330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고점 자리 4,000원을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전고점 자리에서 4,700원 이상권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하락 파동의 좀 중심 가격 이상에 대해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4,200원선 이상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노팩스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윤정 시상무님. 네, S-OIL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어제 이 밤에 이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사실 그 영향은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3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제 마진이 좋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보다 향후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S-OIL 주가가 S-OIL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9월 중순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는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피크아웃 우려감이 이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전 수준까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제 마진도 여전히 동절기 성수기, 이 동절기는 성수기죠. 사실 국유가에 대해서는 이런 성수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이익단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수준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7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목표 주가는 여기에서 한 10% 정도 높은 가격인 7만 7천 원 접고 7만 7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S-OIL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